울산시가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고부가 지식서비스 기업 50개를 유치해 56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는 관련 전략회의를 열고 울산경제자유구역과 수소개념규제자유특구,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 유치 전담팀을 운영을 통해 현대 글로벌 서비스를 포함한 중소기업 7개사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